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스가 총리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대해서 하야하라는 큰 움직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계속해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하야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 이제 G7 이 정상회의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남서부 이 콘월에서 개최됩니다. 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지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금 하야하라, 막 이런 사임해라라는 얘기의 주장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그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제 그 각국 G7 공동 성명에 각국 정상들이 도쿄올림픽을 지지하는 문구를 지금 넣기 위해서 외교전을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지금,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G6 정상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영국, 남아공, 이란, 베트남, 지금 변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서 무슨, 일본을 지지한다는, 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넣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일본이 그 접종이 그 전체 인구의 10%까지 완료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전체 인구의 10%까지 접종을 완료가 했으니까 관중이 있는 상태에서 유관중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어요. 무관중으로 하려고 하던 것이 또 유관중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안 오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해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에 대해서. 지금 유관중 개최 구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그 스가 총리가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프로야구 경기를 예로 들면서 유관중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6월 3일 날 대만에서 대만 야구단이 우리 못 간다라고 발표했고, 지금 오늘 그 호주에서도 지금 야구연맹에서 그 자기네들 못 하겠다고 지금 인폼을 노티스 했지 않습니까?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프로야구 경기를 유관중으로, 글쎄요, 지금 정말로 일본은 제대로 지금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는 걸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6월 9일 오늘 오후 1시 36분경에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내륙에서 이번에 지진이 났습니다. 내륙에서 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후쿠시마에서 계속해서 강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25일 날 후쿠시마에서 3.9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로 좀 잠잠했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이제 5월 25일 날그 8시, 저녁 8시 3분에 후쿠시마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로는 좀 그동안에 이 도호쿠 지역은 조용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6월 7일 날 후쿠시마에서 또 3.9의 강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7일부터 이제 이 후쿠시마에 강진이 또 발생을 하기, 물론 이 관련된 것은 뉴질랜드라든지, 뭐, 바누아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 현상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또 6월 7일 날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계속 지금 발생을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6월 8일 날 후쿠시마에서 4.9 강진. 이때 4.9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죠. 간도하고 도호쿠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6월 8일 날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이와떼라든지 그 미야기, 후쿠시마, 뭐 다음에 여기 어디죠? 그 이바라키라든지 군마현, 그 다음에 야마가타 전반적인 지역이 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동 대지진이 또 났는데요. 5.0의 대지진인데, 지금 6월 9일 날, 발생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떼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죠. 4.9의 강진에서 아오모리 현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도호쿠 지역, 동북 지역에서 지진이 난다는 게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좀,
우려되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6월 9일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후쿠시마, 글쎄요. 뭐, 동일본 대지진을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